안녕하세요. 인버터 뱅크입니다. 오늘 인버터의 촬영 내용은 그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졸음 방지용 산소 발생기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졸음 방지용 산소 발생기는요, 인버터 뱅크의 트루 사인 웨이브의 인버터를 전 세계의 1위죠. 인버터 뱅크만의 독창적인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한전전기와 100% 흡사합니다. 트루사인 웨이브의 인버터 뱅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인버터를 통해서 220V를 그 산소 발생기에 인가를 시키게 됩니다. 산소 발생기가 실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요, 이 산소 발생기가 이제 내부에 이산화탄소 이런 그 성분들을 제거를 하고 산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내부의 실내에 유입이 되고 정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졸음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 화물 운전자분들은 실적으로 12시간 이상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졸음 운전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졸음 운전을 함으로써 이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대부분의 사고가 난다는 것은 재산적인 피해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재산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오늘은 이제 그 이 차는 냉동탑의 큰 대형 그 윙바디 형태의 그 대형 트럭인데 실질적으로 산소 발생기와 인버터 뱅크의 트루 사인 웨이브 인버터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인버터 뱅크의 트루 사인 웨이브는요, 어떠한 제품을 써도 한전전기와 100% 흡사합니다. 고주파 함유량이 3%, THD가 3%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은 90% 이상이세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전전기와 흡사합니다. THD란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에서 고주파 함유량인데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서도 그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내렸죠. 고주파 함유량을 낮춰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고주파 함유량이 3% 이내입니다. THD가 3% 이내임으로써 그 기계 오작동을 한전전기와 동일시 흡사하기 때문에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고요. 열을 방지합니다. 특히 모터 구동류나 선풍기의 윙 소리가 대대적으로 5점이죠. 윙 소리, 이런 또 노이즈 타는 소리가 일체 없고 선풍기 등의 모터리로 열 발열 양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버터 뱅크의 트루 사인 웨이브 인버터만이 가능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이 제품 산소 발생기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장님들이 실적으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이제 옆모습은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네, 옆모습. 그 다음에 실내에는 또 가습기가 이제 삼성 가습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가습기를 통해서 실내가 산소가 발생이 되더라도 어떤 비 올 때는 습할 수가 있죠. 공기 정화도 또 하고요. 이제 저기를 삼성 거를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끄 끌게요. 저거 한 번만. 공기청정기. 네. 공기청정기죠. 저건. 이거는 산소 발생기. 이거는 이제 삼성의 공기청정기인데, 실내에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삼성 브랜드입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인버터 공기청정기도 인버터를 잘못 쓰게 되면요, 공기청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기청정기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오작동을 발생을 야기시킵니다. 이제 켰고요. 보세요. 한번 켜보시겠어요? 인버터 뱅크의 트루 사인 웨이브는 이제 실적으로 한전전기와 100% 흡사하기 때문에 그 THD 고주파 함유량 3% 이내, 효율 90% 이상입니다. 이 인버터는 트루 사인 웨이브의 1500W예요. 1500W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 손이 한 뺨, 두 뺨 되세요. 실적으로 정확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나요? 종이. 좀 이제 세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정확하게 이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꺾고요. 아니, 터치라서 꺼졌고, 다시 한번 키면은. 강. 네, 이렇게 해서. 삼성의 그 공기청정기가 작동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산소발생기가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인버터뱅크 코리아 동영상을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뱅크 코리아의 트루사인웨이브 인버터 1500W 인버터입니다. 감사합니다.